지금 구매해요? 어떻게요? 다 구매해. 구매해야지. 와, CGV 보였고요. 얼마 해야지? 와, 벌써. 어, 산다. 어, CGV였어요. 엔데믹 관련주잖아요. 이제 영화관의 업황이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. 그렇죠. 경제도시도 천만 넘겼고. 맞아요. 근데 문제는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면서 또 거리두기 제한 막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오더라고. 안 돼. 그거 되면 또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단 말이죠. 네. 아, 이게 살짝 그 변수이긴 합니다 지금. 그러게요. 네. 신중히 누르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히 기준은 없는 것 같거든요. 그냥 뭔가 보이면은 이 정도 약간 이런 느낌. 분산 투자를 하려면 내 투자금 대비 이제 몇 프로 정도의 비중으로 들어갈 것인가 계산을 하고 하는 게 좀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그냥 숫자를 이렇게 네. 계산 없이만 누르는 게 좀 보이네요 지금. 오, 저것도 55주나 사준다. 예술을 한 번에 하시네요. 분산 투자를 한 종목을 살 때도 분할해서 차분히 여러 호가에 걸쳐서 천천히 사야 되는데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. 위메이트. 어? 떨어졌네. 아, 오히려 좋아. 아, 오히려 좋아. 점점 떨어지고 있어, 위메이트. 너무 좋아. 네, 최소 매수할 적에 차트는 보고 샀으면 좋겠어요. 네, 차트를 아무도 안 보시네요. 네, 그냥 호가만 보고 매수라는 거 저거는 진짜로 위험하거든요. 네. 차트가 매수의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거든요. 그렇죠. 매도 타이밍 잡을 때도. 네, 매도 타이밍. 네. 지금 계속 호가만 보고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차트를 아무도 안 보여요. 오, 100주? 사실 저렇게 사면 안 되거든요. 저건 개미가 투자 들어갑니다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. 절대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100주, 1000주 이렇게 끝전이 떨어지게 그런 단위로 사지 그래요? 않습니다. 네. 오, 저 반성합니다. 저렇게 매수하는구나. 아, 예. 이런 예, 생각도 들고. 그걸 유심히 보고 싶다. 저렇게 매수를 하시는. 근데 이게 비단. 내가 팔면 오르는 거죠? 그러니까 이게 비단 저 두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차트도 안 보고 그냥 매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예, 드네요, 진짜. 지수도 안 보고 차트도 예. 안 보시고. 포트를 구성한 데 있어서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비중이 너무 큽니다. 태진 씨라고 하셨는데. 네네.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,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성장주에 너무 큰 포트를 구성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.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성장성이 강한 주식만으로, 종목만으로 포트를 구성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. 조금은 인플레이션에 강한 업종으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잡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. 혹시 그럼 인플레이션에 강한 종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면 필수 소비지죠. 음식료 업종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제약 바이오도 있을 수, 제약 업종도 있을 수 있겠죠.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약을 안 사 먹진 않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자, 어떻게 투자는 잘 됐어요?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. 150만을 거의 다 한 거죠? 지금? 네, 이득으로 돌아섰습니다. 저 지금 945원 이득이거든요. 아, 지금 사자마자? 945원. 하지 말라. 아니지, 1일이가 아니지. 저건 분위기 분비지. 네, 근데, 네네네. 저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누셨는데 네. 수익률을 얼만큼 정도 나올 것 같아요? 저는 한 적어도 뭐 5%에서 10% 오르지 않을까요? 저는 한 달 기준이면은 한 15%에서 20%. 어쨌든 내가 더 오를 거니까 50만 원 줄 준비나 해.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. 이러다가 신발산도 이길 수 있겠어요? 수익률? 아, 그 팀이요? 그 팀은 안 돼요. 그 팀은 안 돼요. 왜? 제가 있으니까. 저랑 너의 사람. 어떤 게 있는데 도대체? 나? 자, 조성욱 대표님은 이 까르보 골닥 처음으로 보셨잖아요. 네. 어떻습니까?
분산 투자는 잘 하신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주, 200주 이렇게 네. 그 종목의 주인들이 다 있습니다.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특정 세력이든 개미가 사로 들어갑니다라고 광고하는 형태의 매수는 좀 지양하실 필요가 있고요. 그리고 툭 한 번에 사시는데 반드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되겠죠. 하루에 사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하루에 사도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요? 물론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저점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. 아, 그렇군요. 네. 네. 그런데 이 개미 투자자들의 험난한 상황 더 험난해졌습니다. 요즘같이 이런 너무나 힘든 하락장에서 견딜 수 있는 방법, 견딜 수 있는 팁 우리 투자 선배로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. 지금은 마인드를 잘 관리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하나 기억해 둘 것은요.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경제는 어떤 형태로든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경제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이 경기순환 사이클 다시 회복과 확장기로 돌아설 때 엄청난 유동성, 천문학적인 유동성 연준은 지금 8조 달러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. 우리나라 6월 말 기준 부동자금이 983조입니다. 각 나라도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죠. 이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이 회복과 확장 국면에 큰 동력을 제공할 겁니다.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경기 확장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. 힘내시고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파이팅! 자, 우리 하락장에서 바닥난 인내심, 돌아올 상승장 함께하고 싶은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서 8호에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세요.